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 이것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볼순 없을까? 로또밖에 없는 건가? 1번. 자기 위로형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2번. 적극적 도전형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3번. 운빨 의존형은 실패하면 그나마 가졌던 모든 것을 잃지만 814만 5060분의 1 확률이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선 하나의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2번, 3번의 조합 적극적 의존형.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롯합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로또 추첨기를 만들어 로또에 의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20ml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로 돌출시켰습니다. 챔퍼로 모서리를 깎아내고요. 모서리들을 필렛으로 다듬었습니다. 양쪽에 받침대와 연결될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쉘로 두께를 줍니다. 2mm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내부가 보일 수 있게 사각형 모양으로 뚫어줍니다. 회전배열로 9개를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서포터 없이 출력하기 위해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가른 회전체를 5mm씩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이 사이에 두 회전체를 연결해줄 조인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큰 원을 만들어 원통을 만들어줍니다. 쉘로 두께를 만든 후저 피자 조각 같은 부분만 남기고 제거합니다. 양쪽에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결합 부위 안쪽으로는 볼이 잘 섞이라고 턱도 만들어줬습니다. 컴바인 명령으로 조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닥에 굴릴 것이라 충격에도 분리되지 않게 공차는 0.1mm로 조금만 줬습니다. 이 녀석도 회전배열로 9개를 만들어줍니다. 받침대도 만들어줍니다. 역시나 전체 덩어리로 만들어 쉘 명령으로 두께를 주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공이 잘 흘러나오도록 경사도 만들어줍니다. 공을 꺼내기 쉽게 앞문도 만들어줍니다. 좀 답답해 보여서 받침대 윗면도 날려줬습니다. 베어링이 들어갈 연결 부위도 만들어줍니다. 베어링은 누구나 다 있는 피젯 스피너에 있던 베어링입니다. 베어링과 회전체를 연결할 짝대기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조인트 문양을 새깁니다. 로또니까 컨셉에 맞게 통화 기호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독교의 십자가와 불교의 만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달러, 유로, 엔, 라의 눈. 아, 라의 눈은 뭐냐고요? 좋은 번호를 주는지 지켜보고 있다. 뭐 이거죠. 그리고 파운드, 프랑, 마지막으로 한국에 원입니다. 이제 공이 나올 구멍을 뚫어줍니다. 회전체를 돌릴 손잡이도 만들어줍니다. 회전체는 출력 방향 때문에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내부에 이렇게 보강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공이 나올 구멍은 아마 따로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서 두세 개씩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아서 추가 모델링 없이 그냥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이렇게 색을 바꿔 출력할 수 있게 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봅니다. 조립 시 주의할 점은
당첨을 위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조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첨되면 빚 갚고 대출도 갚고 중고차라도 한 대 구입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사고 취미로 출근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이런 상상을 하며 조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를 뽑아봅니다. 6개가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6개 이상으로 나오면 다시 합니다. 돌려도 봅니다. 자, 이제 로또를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 가는 길에 밥도 먹어야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로또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먼저 밥을 먹기로 하죠. 바로 옆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절이라 술자리가 줄어드니 그 좋아라 하던 삼겹살 구워 먹을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먹는 것에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뭔가 든든한 한 끼를 먹어야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 행복한가 봅니다. 이제 로또를 구입하러 가죠.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배부르다. 가서 잠이나 한숨 자야 되겠네.